나는 좋은 기업을 살 때 사자는 생각으로 계속 매입을 하면서 견뎠다.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부터는 강방천 저자님의 관점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출연하신 유명한 분이시죠. 새로 출간된 책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IMF 외환위기에 대한 강방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좋은 주식을 살 때 사서 21배 수익 내다. 1998년 초 IMF 외환위기로 국가가 휘청이고 주가가 급락했다.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빠져나가기에 바빴다. 나는 그때 내가 가진 자금으로 증권주를 매입했다. 액면가 5천원짜리가 고점 대비 70에서 80% 하락한 상황이었다. 내가 증권주를 산 건 한국 자본시장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근간은 자본시장이고 그 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증권업이다. 그런 생각에 증권주를 한 주당 1200원에 매입했는데 이후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심에 남들을 따라 팔기 마련이지만 나는 하락장에서도 우선주를 꾸준히 매입했다. 증권주의 가격이 떨어질 때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첫째,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좋은 기업을 찾아 동행하는 게 나의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생각으로 증권주를 매입했다. 가치는 확신하지만 저점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언제 다시 오를지, 언제 위기가 끝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럴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찾는 일에 골몰하면 됐다. 나는 주식 투자자일 뿐 정치인도 아니고 선물 투자자도 아니다. 그러니 정치인의 몫인 경기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선물 투자자가 아니니 이 상황이 언제 끝나지라고 투덜거리며 저점을 예측할 필요도 없다. 덜 중요하고 예측이 어려운 주가지수나 저점, 회복시기, 경기 걱정은 주식 투자자의 몫이 아니다. 주식 투자자는 좋은 기업만 찾으면 된다. 정확한 반등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좋은 기업은 바닥을 치기 전에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불안과 공포를 즐기며 증권주를 샀다. 모든 주식이 동시에 저점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니 저점을 예측하며 걱정하는 일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걱정을 할 시간에 어떤 기업과 함께 할까를 고민하는 게 이득이다. 둘째, 믿음을 갖고 증권주를 꾸준히 매입했다. 자본시장을 믿었고 기업 가치를 믿었으니 안 살 이유가 없었다. 주가가 계속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1200원에 증권주를 매입했는데 이후 1000원에서 800원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졌다. 나는 좋은 기업을 살 때 사자는 생각으로 계속 매입을 하면서 견뎠다.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투자의 관점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증권주는 500원까지 하락한 뒤 급반등하여 몇 달 만에 12,000원으로 상승했다. 1998년 12월 세 가지 증권주를 팔아 정산을 해보니 총 67억 원이었다. 원금 3억 원을 뺀다면 64억 원의 이익이 난 것이다. 처음 증권주를 살 때 약 3년 후 1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다. 환율과 금리가 빠르게 낮아진 덕분이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급속도로 회복되었던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일은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주식 투자자는 정치인이나 선물 투자자의 걱정을 대신할 필요가 없다. 주식 투자자로서 좋은 기업을 살 때 사면 된다. 위기는 되풀이된다. IMF 위기가 3년간 이어질 거라고 했지만 1년이 안 되어 해소되었고 주가는 6개월 만에 회복됐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종합주가지수가 500까지 떨어지고 회복되는데 5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분명 그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지수가 2200에서 1400까지 떨어질 때 모두가 걱정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상황은 반전됐다. 앞으로도 위기는 올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뒤 위대한 기업을 찾는 일에 열중하라. 관점을 체화하여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관점은 공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미래 기업 환경을 눈여겨보라. IMF 때 증권주로 얻은 수익으로 한진 주식을 32만 3천 주를 매수했다. 그때 내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 한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매수하면
지분 취득 신고를 해야 했고 그 때문에 내 신상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한진 주식을 산 건 미래의 기업 환경에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주 느린 속도로 인터넷 세상이 열리던 바로 그 무렵이었다. 1998년에는 카탈로그 통신 판매가 유행이었다. 홈쇼핑 채널도 두 개가 있었다. 당시 케이블 텔레비전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홈쇼핑만 잘 된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유통업계의 미래 환경이 바뀔 거라는 예감과 함께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배송은 누가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주문 방식이 아무리 다양해져도 누군가는 배달을 해야 하니 택배 회사가 바빠지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택배 회사를 찾아보니 단 두 군데뿐이었다. LG홈쇼핑은 한진, 39쇼핑은 대한통운이 배송을 담당하고 있었다. 유통혁신과 택배회사라는 미래 기업 환경을 보고 증권주를 팔고 한진 주식을 샀다. 내가 주식을 5% 이상 사자 적대적 매입이 아닌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닌가 하여 한진 임원이 나를 찾아왔다. 경영 담당 이사를 몇 번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을 전했다. 앞으로는 인터넷과 통신 판매로 물건을 구입하게 될 거다. 그러면 배송은 한진이 하게 된다. 사업 환경을 좋게 봐서 한진 주식을 매입했다. 수요가 늘어서 택배 물량이 늘면 경쟁자가 생긴다.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오게 빨리 주유소와 편의점과 네트워킹을 하라. 진입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한진에서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택배 회사가 두 개밖에 없으니 독점이나 다름없었다. 독점의 달콤함에 빠져 내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빨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장벽을 쳐야 하는데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독점 기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아니한 생각에 빠져 장벽을 더 높이 쌓지 않는 데 있다. 기업의 가치는 리더에게서 나온다. 리더는 통찰력과 추진력, 성취욕이 있어야 하는데 한진은 택배업의 앞날을 낙관해 진입장벽 치는 일을 소홀히 했다. 택배 시장은 40에서 50배 커졌지만 택배 회사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났다. 1990년대 후반에 진입장벽을 높였더라면 수입이 수백 배 더 커졌을 것이다. 미래 기업 환경을 내다보고 택배업을 시작한 건 잘한 선택이지만 영원히 독점할 것으로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뒤 위기 때마다 극복해 나가야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강구한 것이다. 한진을 찾아갔을 때 몇 번이나 미래를 대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여 한진 주식을 팔았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금융위기 때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식을 파는데 정신이 없었지만 저자는 좋은 기업을 찾아 동행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업가치와 자본시장을 믿고 싸게 매입하면서 견디는 저자의 마인드를 보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공포에 정신이 없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기업을 계속 매수하면서 장기로 가져가려고 했던 관점이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필자도 이런 방법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1등 주식을 싸게 매입하면서 장기로 가져간다면 손해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강방천 저자님의 강방천의 관점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